다들 미리 드셨는데. 먹은 적이 없어. 무슨 소리야? 혼자 챙기셨네. 너, 네. 너 혼자 먹는 거 아니야? 네, 제가 좀 먹는 걸 밝히는 성격이라 좀 혼자 몰래 먹고 있는데 이렇게 들켜버렸네요. 모른 척 해주세요. 초콜릿 먹는 줄 알아요. 라니가 준 거. 이란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한 방을 쓰고 있다까지 잘 친절하게 얘기 좀 해줘봐. 꽃다지 사무실에 방을 하나 쓰고 있는 가수입니다. 이란입니다. 선물을 다 양말하고 초콜릿을 다 하나씩 줬습니다. 자, 늦은 시간인데 어디로? 아, 늦은 시간 아니에요. 지금 5시 27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낮 시간이 짧아진 거죠. 밖을 보고 있으면 여름 기준 한 10시는 된 것 같은데 지금 6시도 안 됐고, 우리는 광화문 사거리 쪽에서 대한문 쪽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요. 노조법 2조 3조 개정법에 있잖아요. 노랑 봉투법으로 알리고 전해져 있는 그거 제정을 촉구하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회에선 통과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거부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냥 통과시켜 놓고 그냥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너 하는 거 보겠다로 두는 게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정말 노동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제정을 정말 위하는 정당들이라면 오히려 이럴 때 단식이나 딴 거 장외 투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그런 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거기를 가고 있는 겁니다.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추워지냐. 바람 불면 안 돼. 아유,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일단 여기가 아웃풋이 가려서요. 네. 그러면 저기 혹시 여기 그거 DI 있을까? 철철이 DI 있어요. 거기가 스킨이에요. 네. 지금 비비면 좀 이따 따뜻해지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유니스. 찬바람 부는 날 이제 시작인가? 공간을 위해서 모니터를 하고. 바람이 몹시 분다. 사람도 날리고 낙엽도 날리고 세월도 날리고 그렇게 바람이 분다. 광화문 내거리 바람이 세차게 분다. 낙엽도 날리고 사람도 날리고 세월도 날리고 이제 제 41조차 남지 않았어. 2023년이 제 바람이 날려가는 세월이 날려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모니터 하나 빼니까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끝까지 잘 타겠습니다, 그럼. 성훈아, 아까 혼자 그냥 추렁추렁 거리는 거 나 녹음해놨지? 그 노래
하나 나왔던데? 어, 노래 하나 쓴 거 같은데 그냥. 아, 아 그렇게 해. 어, 멜로디 나왔던데 노래 하나? 가져와. 아, 옆에 어. 어. 저 이거 시민분이 지나가던 분이 주신 따뜻한 캔커피예요. 예, 요거 다 나눠 드실 만큼 충분히 주셨어. 아까 김밥 가지고 왔어. 혼자예요? 그러면 이거 나 좀 쉽게 쉽게 얘기 많이 되냐? 네? 아니 저거 막 화장 맞춰서 뭐 드시는 것 같은데?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 네. 저같이 파이터 주문 대통령 거부권 투쟁으로 소지하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싸우는 현장에서 고민이 쏟아져 나오는 거리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꽃다지 동지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희 꽃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힘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래를 많이 준비해왔는데요. 가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선물이 아냐.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계속 거부하면 믿고 거부할 거라고. 근데 우리 원래부터 거부했잖아요. 무장을 할 거야. 힘을 낼 거야. 파이터라는 노래하고 주문이라는 노래 같이 부를 거예요. 돈과 돈 속에 나를 죽이고 돈과 돈 속에 내 꿈을 죽이고 태어나 죽을 때까지 미친 듯이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게 내 운명.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맞출게요. 아니 맞춰도 좋다는 거예요. 느낌이 하다 보니. 너무 너무 좋이었나? 정말 우리가 누구랑 싸우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노래 하나 부르고 끝낼게요. 설마 이 노래 끝내고 앵콜은 못 나올 거예요. 아, 노래 제목은 속상한 노래고요. 부제는 내가 왜입니다.
노래 딱 노래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아, 갑자기 이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내 손에 꼭 쥐어준 너의 전화 카드 한 장을 하면서도 그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
그 대통령의 작자가 거부권 행사할까 봐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항상 우리가 승리만 하고 잘 지나온 건 아니니까 네,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되게 추운 날 다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예, 다들 감기 안 들었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힘차게 투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연도 역시나 추웠습니다. 그치만 저는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끼고 혼자만 무장했어요. 그런데도 춥더군요. 노조법 2조 3조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파이팅. 오늘 민주노총 선거도 있어서 사람들 많이 못 왔는데도 그래서 좀 더 그냥 좀 뭐랄까 좀 기운 내게 해주고 싶어서 더 공연을 더 오래 했어요. 혹시나 싫어하는 사람이 불편했다면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그랬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노래 길게 했네요. 아, 너무 나다.